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의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 증시가 요새 하도 녹다 보니까 이제 해수면 탐사도 끝났고 어디까지 또 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매니저님, 그래도 시련은 또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온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상승 반전에 저희가 성공을 해서 우주 탐사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그 안에서 저희는 수익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앞서서 포스코엠텍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희 장중에 6% 수익 났죠? 네, 포스코엠텍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상승하면 8,750원까지 올라가는데 뭐 흐름 자체가 이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저점에 들어왔었죠. 들어와가지고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에 7,380원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챙기는 전략. 시장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좀 올라가면 챙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익절을 좀 하신 분들은 6% 정도 수익 났는데 다시 한번 또 재공략이 더 좋을성 싶어요. 관련해가지고 뭐 포스코엠텍 뭐 말 안 해도 좋은 회사는 뭐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주가는 어떤 종목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는 또 박준남 매니저가 잘 꼽아주시죠. 네. 저희 그리고 어제 대성에너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수익으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 어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아침부터 이제 개불이 7% 떠서 한 자, 상한까지 갔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제가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추격 매수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 종목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 대비 나와서 한 12% 이제 났는데 어제 이제 욕심을 더 부리신 분들 방송 나와가지고 10% 더 먹었는데 오늘 은봉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좀 이제 밀리는 부분들 혹시나,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매수가도 제가 한 9,500원에서 9,700원 제시를 해드렸죠. 아직도 9,57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는 어디에서 사야 된다? 밑에서 사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 사다 보면 추격매 사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 결국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혹시나 지금 매도 이제 상한가 부근에 사신 분들, 그분 때문에 제가 매도하는 건데, 그분들 혹시나 좀 있다면, 지금은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한번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많은 종류 또 넘어갔을 때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종목이네요. 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사든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는 또 종목으로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자산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꽤 잘 나왔는데 제가 오늘 좀 수익날 종목으로 제가 한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게임 쪽하고 NFT. 대체 불가 코인쪽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 두 개 키워드를 보니까 P2E가 생각나네요. 돈 버는 게임.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게임하면 코인 주고 코인도 또 이제 가격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게임, 정말 게임하면 저도 이제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해요. 코로나 때 진짜 중학생 지금 게임 때문에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지금 막 애들 청소년들 하루에 게임 5시간씩 7시간씩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 들을 겁니다. 게임을 너무 합니다, 진짜. 근데 게임을 좀 좋은 쪽으로 메타버스나 또 이제 교육자 에듀케이션 쪽으로 좀 진행해 나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빛이 있으면 더 그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게임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게임과 토큰을 결합을 해서 이 산업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큰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요즘 또 게임 그리고 NFT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매수세 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오늘의 유망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빌딩을 한 두 개 정도 신사업하고 본사 쪽에 두 개 가지고 이번에 실적이 4분기 쪽은 안 나왔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다 시세를 냈는데 왜 이 종목은 아직 시세를 안 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종목은요 바로 오로라입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종목으로도 알고 있는데 네. 오로라 또 P2E까지 진출한다면 더욱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보시겠고요. 오로라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로라 현재 3.45%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로라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 이제 차트 좀 이따 설명하면 해드리겠지만 1월 달에 보니까 한 900만 주, 1월 달에 한 1,2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매집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올릭 타이밍 때.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오로라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캐릭터 안구 1위 업체죠. 국내에서는 토이 완구업체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80여 개국에 또 연간 3천만 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 스트리밍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하고 캐릭터 콘텐츠를 미국과 영국 등 한 190개국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자산주는 확실해요. 아직까지는 유보율 한 2300% 정도 되고 PBR 1도 정도 되지 않습니다. 퍼가 7 정도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로라가 100으로 봤을 때 수출이 어느 정도냐면요 80% 정도 됩니다. 어디에? 미국에. 미국 시장 점유율 7%입니다. 그죠? 미국 시장 7%고요. 캐릭터 완구 부문에서 지금 17년째 연속 대상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대한민국 캐릭터 완구 부문의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로라는 국내 1위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게임 NFT 완구 개발. 아우 이거 진짜 이번에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1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매집이 그때 한 9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마 시장의 신호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그 가성량을 키우면서 이걸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키우는 게임입니다. 이거 이제 뭘로 만드냐면 완구에서 피규어로 만드는 겁니다. 피규어 시장 엄청 크신 거 아시죠? 특히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이걸 피규어로 개발해서 게임 유저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예, 이제 세계 최초 게임을 NFT 완구를 개발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출산표를 던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평가이자 자산주이자 이제 세 가지 사상 최대 매출인데 매출이 4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 하나 둘씩 세 개씩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1,400억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에 1,700억이 넘어갔습니다. 영업이익도 100억이 안 넘어갔는데 80억에서 145억 정도 80% 정도 증가가 나올 예정이고 순이익도 80억에서 135억으로 60%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자산주 저평가 실적 세 가지 딱입니다. 그리고 매지까지 네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구 제품 글로벌 판매 기준이 2020년 기준을 좀 보니까요. 1억 개 정도 팔렸더라고요. 1조 원 정도 됩니다. 대단한 거고요. 오로라 월드 전 세계 최초 NFT 온오프라인 활용하면서 클레이튼 기반 P2E 게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나이팅게일하고 인터랙티브 관련해서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NFT 대체 불가 코인 하면서 게임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게임이 잘 되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죠. 거기에 피규어, 거기에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게임사들이 앞으로 캐릭터를 피규어를 판매하게 되면 오로라 월드와 같이 협약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로라 월드가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려 한번 주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주가가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두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한번 보시게 되면 쭉 올라와 있는 치마나가 보일 겁니다. 이 대치미. 이게 한 천만 주 정도 이게 나왔는데 바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살살 안 밀리면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 월드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분야까지도 이제는 도전장을 내민 오로라입니다. 그럼 중단기적으로 또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짚어볼게요. 네, 목표가 13,500원 제시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9,000원이니까요. 뭐 자산 가치만 해도 빌딩만 두 개에도 한 뭐 6,7천원 충분히 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3,500원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카드 열어볼까요? 네, 요즘 뭐 리오프닝 뭐 되게 많이 하는데 네, 리오프닝 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일상 회복 기대감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카지노를 가져오셨다면 마카오 네. 규제 반사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 쪽은 규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심하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주를 국내 카지노주들이 수혜주를 좀 받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새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극도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로 최고점을 찍으면 이제 오미크론 다음에는 더 없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네. 마지막에 좀 카지노주가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지노 하면 안에서 롯데 관광개발, 강원랜드 등 다양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업일지 저희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천국이란 뜻이죠. 푸디하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요즘 꽤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파라다이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0.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6,8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 참 이름 좋네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뜻이죠. 미국 정부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삶으로 이제 일상생활 삶으로 전환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이 늘어나는데 웬 말이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극도로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은 큰 질병은 아니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왜냐면 잠깐 미열 정도 나오는 건데 제 주위에도 많이 또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며칠이란 다음에 미열이 잡힌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일상생활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에서 주재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마 호텔이나 여행주 많이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카지노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12월 매출이 전월 대비 한 203% 정도 올랐는데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장부 열어보면 들여다보면 적자가 엄청납니다. 작년하고 재난이 진짜 엄청나는데 드디어 3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죠? 영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오기 전에 보니까 연결 잠정 이익이 나왔더라고요. 매출이 나왔는데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기간 연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기간뿐만이 아니라 외인입니다.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예, 호텔 레저주 리오프닝 기대감에 강세요. 저는 올라간 종목은 잘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현재 70만 주하고 40만 주. 월추 보면 12월 달부터 지금 2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2개월 동안 만 주, 2만 주, 30만 주 예, 거의 지금 2만 주부터 시작해서 40만 주, 50만 주까지 두 개 합쳐서 지금 100만 주예요. 듬뿍 들어와 있는 거죠. 싼 가격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외인이 기간이 정보가 어때요? 가장 빠르잖아요. 개인보다.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외인 기간에 이미 정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인과 기간이 되려고 하지 않겠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리오프닝 기대 가장 아마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올라가면 꿈틀거리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치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이게 매출이 7천억에서 8천억, 1조까지 나온 회사예요. 예. 하, 정말 힘들었죠. 리오프닝 관련주 외인기간 100만 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죠? 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권에서 예, 세 번, 네 번 정도 찍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좋습니다. 기간 수급 좋고 실적 그리고 저평가되고 앞으로 리오프닝 가장 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손절가 15,000원 입니다. 파라다이스 이름처럼 저희 천국으로 데려가 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전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